뜻이죠?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참 그 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입니다. 100% 지지입니다. 내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만 외롭게 하게 두지 말고 교단 개교회를 초월해서 범교회적으로 참여 지원해야 된다. 또 거기에는 또 재정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하면요 돈 많이 듭니다. 모르게 그런 것 좀 그런 데 쓰는 거는 건 성교비가 되는 거예요. 그 정의로운 사회, 좋은 세상 만들려고 헌금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거는. 그런데 좀 교회도 헌금하고 교인도 헌금하고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 그 시대에 일하라고 보낸 사람 아니에요. 그런 사람을 밀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8.15에도 대거로 가야 돼요. 난 우리 교인들 가라고 막 격려하고 적극 지원합니다. 그런 운동이요. 탄력이 붙어야 돼요. 그 좌파 세력은 얼마나 동원 잘합니까? 머리 뚫고 막 띠뚫고 막 으쌰으쌰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좋게 말하면 젠틀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소시민적인 근성에 그 액티브하지를 못해요. 우리가 체질을 고쳐야 됩니다. 체질을 고쳐야 이 나라 헌법을 지키고 헌법으로 남북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평안 가서 예배 봐야 되지 않습니까? 아마 그날 선작이 있는 것 같아서요. 거기는 못 가지만은 뭐 그래도 틈 나면 한번 들려서 박수라도 한번 치고 와야지. 아 집회허가 무슨 따질 거에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. 8.15 해방인데 무슨 뭐지 허가에서 해방대가 집회하는 거이지. 배째락하고 나가서 모여야 되지 않아요? 최하 100만 명 이상 모여야 됩니다.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이 동원력을 보여줘야 되지요. 그 나라를 멋대로 하모고 이번에 인사처럼 그런 인사를 그렇게 막 대놓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그 영국 시인 중에 T.S. 엘리엇라고 있습니다. 웨스트랜드 황무지에 보면은 선한 무리는 죽은 양과 같이 순하고 악한 무리는 우는 사자 같이 용감하다. 아직 뼈 있는 말 아니요? 양이 순한데 죽었이 얼마나 순해요? 보수 애국 세력은 죽은 양같이 순하고 애당 안에서 만 있고 안 좋은 무리들은 뭐 사자같이 도로 점령해가 나라 전체를 말아먹으니까 안 되지요.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야 돼요.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. 지금 선한 무리가 사자같이 용감해져야 됩니다. 분열되면 안 돼요. 정광욱 목사와 그 같이 일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넘어서서 동맹해야 돼요. 같이 해야 돼요. 같이. 아 그분은 그래도 용감하고 실천력 있고 애국심이 분명하잖아요. 그 사람은 뭐 사심 인사함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합쳐야 돼요. 합쳐야 돼요. 그 작은 문제 가지고 큰 판을 깨면 안 되죠. 조 목사님 워낙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못 만났고 난 또 산에서 돈 닦느라고 잘 못 나가니까 못 만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유명 인사가 문제가 아닙니다. 민초 바닥에 성도들이 움직여야 돼요. 안 그렇습니까? 성도들이 움직여서 이 세를 모아야지 뭐 유명한 목사 그 시대가 아닙니다.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광훈 목사도 건강이 안 좋다던데요. 그런 사람은 좀 아껴야 돼요. 본인은 좀 본인은 치료하고 쉬도록 하고 교회 전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교회 전체가 안 움직여주니까 본인이 못 쉬지요. 계속 무리할걸요.